우와! 도다리다! 도다리! 짜잔! 여러분, 오늘 감성동 잡으러 왔습니다. 감성동. 근데 도다리가 나왔어요. 귀엽다, 니 눈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동에 있는 자대에 다시 왔습니다. 근데 CBS 한 마리 잡고 꽝 치고 와가지고 이를 뽀닥뽀닥 깔고 아, 어떻게 해야 돔을 잡나 알아보고 채비도 싸그리 다 바꿔가지고 그때 썼던 바늘이 되게 큰 바늘이었더라고요. 원래 쓰는 것보다. 그래서 바늘도 바꾸고 카고망도 좀 더 큰 걸로 사고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해서 다시 왔습니다. 오늘은 꼭 감성돔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자 여러분 좀 더 그때보다 만발의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. 카고망도 그때보다 좀 더 큰 걸로 구매를 했고요. 안에 있는 뽕돌은 30호예요 30호. 그리고 오늘은 미끼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. 혼무시, 청기비, 옥수수까지 진짜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. 일단 혼무시부터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비주얼. 우후후후후. 오늘 숟가락도 있어요. 숟가락도 이렇게 바늘도 작은 걸로 바꿨어요. 그때 썼는 게 너무 컸더라고요. 청개비랑 참깨찌렁이. 오늘 밑밥 공덕을 제대로 쌓아볼라고 합니다. 하이! 여러분 진지합니다. 진지하게 진지하게 감성돔을 찾기 위해서 걸려있는지도 몰랐네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도다리예요 도다리. 우와 몰라. 와 신기하다. 여러분 오늘 첫 수확입니다. 이거는 산림망에 넣어서 옆에다 놔둘게요. 어? 어이 어쩌? 여러분 그냥 저 원투 낚싯대 한 대 더 있는 거 이제 다 패서 세 대를 하려고요. 세 대로. 어. 나도 들어. 아, 나 진짜. 3번에 2번, 2번에 3번. 1번. 3번, 2번. 와, 니는 진짜 크다. 엄마하고 자식들인가? 아니네. 니는 갈매기가 아니었어. 매갈이. 와. 어? 뭐야 이게? 이 날리는 이 고기는 뭘까요, 여러분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빨리 가라. 안녕. 내 거. 내 건가요, 과연? 뭐야, 너 자꾸 또? 아, 아니. 아니 야 이번엔 정확하게 입에 셋이 됐는데요 여러분? 넌 이름이 뭐니? 짜란 여러분 오늘은 스위스 밀리터리 발열 조끼를 협찬 받았어요.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추위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아실텐데 딱 발열 조끼 딱 틀어갖고 가벼운 복장인데 따뜻하게 낚시하고 있어요. 요거를 어떻게 뜨시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조배터리가 넣는 데가 있어요. 보조배터리를 이 조끼랑 연결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면 끝이에요. 꾹 2초 정도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와요. 이게 제일 따뜻한 3단계예요. 한 번 더 누르면 흰색, 2단계. 한 번 더 누르면 파란색,
1단계, 1단계. 빨간색 3단계, 흰색 2단계, 파란색 1단계. 저는 아까부터 이 빨간색으로 계속 뜨시게 착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겨울에 항상 핫팩을 목 뒤에다가 이렇게 얹고 겨울에 낚시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 조끼는 등 전체뿐만 아니라 목 뒤에까지 따뜻해요. 핫팩 목 뒤에 넣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진짜 이거 진짜 최고로 마음에 들어요. 목 따뜻한 거. 핫팩을 목 뒤에. 와, 뜻인데. 짜란. 등뒤가 이렇게 돼 있어요. 발열 뿐만 아니라 보온 효과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화이트 흰색 입고 왔는데 색깔은 이거랑 검정색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. 검정색도 예쁠 것 같은데 흰색도 예쁘죠? 발열 조끼인데도 버튼이랑 이런 부분들이 옷 안에 있어가지고 일반 조끼로 입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. 패션 조끼로. 오! 아까! 과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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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어, 어떡해! 감성돔이에요! 근데 너무 작아! 여러분, 어쨌든 감성돔! 어, 깜짝이야! 어, 이 맘 다 이해한다. 감성돔이 또 올라오긴 했는데 완전 애기예요. 어? 어, 이건 고기인데? 어, 이거 고기인데? 우와! 도다리다! 도다리! 짜잔! 여러분, 오늘 감성돔 잡으러 왔습니다. 감성돔. 근데 도다리가 나왔어요. 귀엽다, 니 눈. 아, CBS! 오늘도 보는구나, CBS. 여러분, 애기 접농어예요. 어! 1번은 CBS. 2번. 오케이, 꽝. 3번! 오! 키홀더다, 키홀더. 아, 여러분, 쏨뱅이. 키홀더 쏨뱅이. 너무 작아가 찍혀 찍으니까 얼굴이 다 가리쁘네. 여러분, 마지막 홈무시예요. 홈무시를 한 통 다 썼어요, 오늘. 와. 오! 접자. 니 접자 안 되겠다. 이어. 여러분, 이 녀석 어쩌면 좋을까요? 난 누군가, 여기 어딘가. 저희가 지금 두 번이나 카고 낚시를 했는데 낚싯대를 원투대로 계속 했잖아요. 근데 카고 낚싯대가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더 초리대 부분도 그렇고 입질감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원투랑은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카고 낚싯대를 하는데 살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. 그래도 저번에 자대 낚시 왔을 때보다는 입질이 한 4-5배로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재밌게 했습니다. 저는 쪼매난 거 3마리.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? 봤으니까. 오늘 운 좋게도 도다리가 2마리나 나와가지고 지금 도다리가 참 맛있을 때래요. 그래서 아, 어째 먹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자대 또 와야죠. 또 와야겠어요. 이거 안 됐어요, 이거.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때까지 해봐야죠. 여러분, 그러면 오늘 조화를 보여드릴게요.
새끼 고기들은 다 방생을 했고 오늘 들고 갈 거. 두 다리 세 마리입니다. 두 마리는 제가 잡았고 한 마리는 가춘 동생이 잡았어요. 짜잔! 네 마리. 1, 2, 3, 1, 2, 3.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퇴근할게요, 선생님들. 퇴근!